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사이버원입니다. 사이버원이 어제 17%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정책의 수혜에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어제 나오면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분이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러면서 신규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라는 평가로 두 분 모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과연 사이버원 오늘도 더 올라갈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욱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성욱 차장님을 또 새벽에 나오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이버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이버원이 어제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성욱 차장님이. 네, 우선 그 보안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이 보안에 관한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그전에 정책 공약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정책에 대한 이 엑셀을 좀 밟은 부분에 있어서 이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만 명 양성에 들어간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뭐 투자 금액이나 이런 부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이 보안 시스템과 또 교육, 또 이제 관리 부분을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이 보안 관련주는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이버원이 이러면서 어제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사실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제 한번 또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이 사이버원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쭉쭉 한번 변동성이 심하게 올라왔는데 네, 이름 자체가 사이버틱하네요. 네, 그래서 네. 사이버원이 있으면 그러면 다음에 정책 수혜와 함께 사이버2가 뭘까? 이거를 네.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사이버 보안 관련된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약간 정책 테마의 초기 국면의 모습이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머지 섹터 쪽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섹터 안에 종목 쪽으로 뭔가 확대가 안 된다라는 쪽에서 이제 앞으로의 변화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부에서 어제 과학기술부 쪽에 어떤 기자회견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었던 특히 이 부분이 지난 공약에서도 한번 있었죠. 네. 그래서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사이버 보안 관련된 10만 인재 양병설 이거를 관련된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중에서 부다페스트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협약인데 네. 이쪽에 우리도 가입하겠다. 그래서 좀 더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는 하나의 의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이버 안보 기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 그래서 사이버 관련된 쪽의 정보 보안 이제 물리 보안을 넘어서는 쪽이죠. 네.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겠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방산 개념과 관련된 쪽이 이쪽에서도 확대가 될 수 있겠다는 쪽에 대해서 한번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쪽 섹터는 지난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네. 한때 이제 정부의 어떤 육성 정책 전에는 오히려 어떤 빅테크 기업과 비슷하게 움직였던 경향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 타격을 좀 입었던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밸류는 많이 낮아진 상황 쪽에서 변화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정부 모멘텀과 함께 다시 회복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보안 컨설팅, 보안 관제 쪽에 주력을 하는 회사인데요. 네. 그런 쪽에서 특히 통합 보안 관제 플랫폼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플랫폼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왜 이 회사가 강한가라고 봤을 때는 정부와 뭔가 어떤 사업을 하는 쪽이 좀 더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보안 관제 전문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이 좀 부각을 받았을 것 같고요.
게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으로 또 지정돼 있습니다. 네. 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정부 정책과 좀 발맞출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연간 순익을 보다 보니까 20억대입니다. 근데 시총이 550억대. 네. 그러면 펀드멘탈을 약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적이 좀 확인이 돼야 정책적인 수요와 함께 좀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앞으로 실적 체크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7월 초에 일단은 바닥을 확인을 하고 이 7월 초부터 다시 이제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도 17% 넘게 상승을 하면서 13,7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과연 두 분의 의견, 두 분의 생각처럼 앞으로 사이버원이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시장에서 그 모멘텀도 이 시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